자, 동거 6시간 경과됐습니다. 오? 사과 아니에요? 이건 뭐야? 이거? 응. 사과. 이게 스크럽의 역할을 하는 천연 스크럽제야. 피부에 이렇게 뭐 좋다는 건 많이들 경험해봤지만 사과는 또 처음이네요. 저도요. 사과에는 사과산, 레몬산 등 과일산이 좀 풍부해서요. 이 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필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각질 제거를 도와서 노폐물을 자극 없이 제거해 주는 겁니다. 네. 또한 이렇게 잔주름을 예방하고 피부를 맑고 매끄럽게 가꾸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번 해볼래? 어떻게 해주냐면 내가 한쪽만 10번 보여줄게. 티슈를 대고 이렇게 각질도 제거가 되고 화이트닝 효과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 떼밀고 나면 피부가 파드라워지잖아. 그거 같지. 살살살 아기 피부 다루듯이 우리 피부는 절대로 세게 문지르면 안 되잖아. 알지? 떼밀수록 막 박박 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살살 5분 정도만 이렇게 살살살 스크럽하면서 그 사과즙을 집어넣어주는 거야, 내 얼굴에. 앞피부 속으로. 인공적이게 이게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에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지? 맨질 민지라는 게 어머 느낌이 너무 좋아. 와! 와! 뭐야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 와!